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이 돼서 손자리 잡고 나가지만 현타 오네요. 재미없다 해서 차이고, 이래저래 차이고, 한 번은 너무 만나기가 너무 험난하게 합니다. 라는 물소 같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분, 이런 분들 아직도 하는 분이 있어요. 남자만 시키는 분들. 굳이 나이 많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갑질 당하고, 뭐 하면 듣고. 나 같으면 공짜로 하라고 해도 안할것 같은데. 아니 이 남자분도 문제가 있는 게 굳이 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겠다며 이런 분들 또 자존감이 낮거든 남자들이 보면. 이미 나이 많은 여자는 상태가 안 좋아요. 다안 좋아. 생각해봐. 우리나라만큼 결혼하기 쉬운 나라가 어딨으면 여자 입장에서. 근데 그걸 놓친 사람이야. 우리나라만큼 여자가 결혼하기 날복이 나라가 어딨습니까? 솔직히 날복이잖아. 이 날복 조건을 놓친 거야. 그건 얼마나 한심한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좋은 시기를 다 날려먹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멘탈이 안 좋겠어. 얼마나 한심하겠어. 근데 그걸 만나겠다고? 뭐, 자기 딴엔 바빠서 못 만났네. 아니면 좋은 짝이 없었네. 그딴 소리 하겠지. 그다 거짓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분들 까다롭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외모나 좋긴 하나. 외모도 안 좋아, 여러분. 외모가 좋을 수가 없어, 여자 나이 먹으면. 40 좀 넘어가면. 아무리 젊었을 때 예뻤다 하더라도 예쁘기 힘들어, 여러분. 노화라는 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나보다 더 늙어 보일걸? 손자리 왜 나가냐, 손자리. 이런 물소 같은 남자들 있으니까 여자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남자는 같은 남자들 편못 들어줍니다. 왜냐면 망신사 뻗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만나죠, 제가. 당연히 좋은 여자 못 만나. 좋은 여자 없으니까. 여자는 나이 먹으면 좋은 여자 될 수가 없거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단, 여자 나이 먹으면 여자가 아니야. 여자의 가치가 없어요. 예쁘지도 않고, 몸매 관리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가인력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떨어지는데, 그럼 남자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지. 그 중에 능력 좋은 여자도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좋았으면 결혼하기 쉬웠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여자가 돈잘 벌고 안 맞잖아. 남자 그걸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 실패했다는 거 얼마나 화자가 심한 거야, 이게. 그리고, 여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외모 괜찮아. 그 나이 때 여자 괜찮대. 근데 이 괜찮은 것도 이상한 게, 여자가 외모 괜찮으면 젊을 때더 예뻤다는 건데, 근데 그 좋은 게왜 날려먹고 왜 나이 먹고 왜 결혼 못했을까? 그 무슨 하자가 분명히 있단 얘기죠. 남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해봐. 여자가 이제 외모가 좋았으면, 젊었을 때는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못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 만나주면 안 돼, 이게. 자꾸 만나주니까 이분들이 가뜩이나 맛이 가는데 더 맛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나 같은 남자 만나주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나 앞으로 좀 배짱 튄거 되겠네? 이 사람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되겠네? 역시, 짝짓기 프로그램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나 봐봐, 아직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먹히잖아. 아직 더 골라가지고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면 되겠네? 역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딴 대도 안한 망상 같은 거 한다고요. 진짜로. 희망 고무시키면 안 되는 거야, 남자들. 그냥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니들 갈길 가십시오. 저희는 저희 갈길 가겠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말고, 엮이지도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자 고학력 사회생활 취재했습니다. 미국 경영학 박사까지 따고 나와서 일자리 못 구해서 고지라도 속이고 인쇄소에서 일하던 분 봤는데 여자분이 울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국에서 바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것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생각해. 박사도 사실 이거 별거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막 박사하기 따면 와, 저 사람 공부 정말 잘하니까 박사하기 땄구나. 뭔가 고학력자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요즘에는 박사학위 따도 정말 뭐 교수가 되고 싶어서 따는 것보다 이제 어차피 취업하기 싫어가지고 박사학위 따는 사람도 많거든요. 공부하고 싶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자가 고학력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런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대학에 졸업하고 받아준 곳이 없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문과생들 중에. 그 삽질이야, 삽질. 뭐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하겠다면 누가 알아준대? 석사 써먹을 데가 어딨다고. 그나마 뭐 공대 나오면 연구원이나 갈수 있지. 여자가 석사 나오면 갈 데도 없는데, 맞잖아요. 여자 한번 잘 들으세요. 학사 돼서 갈데 없죠. 석사 되면 더갈데 없어요. 박사 되면 더더 갈데 없어요. 박사 하겠다면 뭐 시간 강사 교수 아니면 할게 뭐가 있어. 지금 가뜩이나 뭐 대학교 수티어도 많이 없는데 요즘 서울대 박사학위 나와도 교수 수티어가 없다 그래요. 그럼 딴 데는 더 하겠지 이게.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고도 요즘에 교수 자리 없다고 뭐 지방까지 내려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데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여러분? 저 고학력이 뭐가 알아줍니까? 맞잖아요. 고학력도 필요한 자리가 있어야 알아주는 거지. 쓸데없이 고학력이면 오히려 족쇄입니다, 족쇄. 그리고 난이 여자가 얼마나 눈이 높았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석사 다닐 때는 굉장히 콧대 높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석사까지 나왔는데 나 아무나 결혼 안할 거다. 그딴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이제 나이 먹고 취업 시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결혼 시장에서도 안 받아줘. 결혼 시장에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죠. 생각해봐. 여자가 저만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보양신이 강하겠어. 아무나 안 만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나이 먹고 일한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딴다고. 공부한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직장생활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 아니야. 맞죠? 나이 먹고 공부만 한 거잖아, 공부만. 실제로 사회생활 같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가 되겠냐고. 남자 입장에 이해하겠냐고요. 이해할지 모르죠. 그리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세상 돈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론적인 지식만 알지. 현실 파악은 안될거 아닙니까? 학교에 갇혀가지고. 그런 여자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나왔잖아. 맞잖아요. 나이 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왜 내가 돼야 돼? 내가 왜그 여자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맞잖아요. 뭐 내가 뭐저 여자 보고 취업 힘드니까 석사 박사까지 따라고 했습니까? 유학 가라고 했어? 난 그런 적이 없잖아. 맞잖아요. 여자분 중에 그런 케이스 있거든. 뭐 석사 박사학위 따고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애나 모르게 시집이나 가야지.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해보시라고. 안 될걸? 나 여지껏 여자가 사회 경험 없이 박사학위 땄는데 결혼했단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 누가 박사학위 따래? 당연히 취업했어야지. 왜 부모님 등골 휘어지게 무리해서 박사학위 따는 거야? 요즘 박사 늘렸는데. 이게 학벌이랑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학벌이라는 게 가방끈이 길수록 이 써먹을 수 있는 분야가 적어집니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오, 인생이 꼬여버려, 이게. 박사학위 따면 오히려 학사 지원도 못해, 여러분. 박사학위 따버리면 대졸자 지원도 못해. 서재에서 걸러버립니다, 이게. 독이에요, 독. 아니, 박사학위 따면 냉정하게 교수 말고는 자리가 없잖아요, 교수 말고는. 교수 자리가 뭐 많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 문과 학과도 많이 없어지는데, 폐과되고 있는데, 기존의 교수들도 자리 보존하기 힘든데, 새로운 교수를 뽑겠냐고요. 안 뽑을 거 아니야,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엔. 특히 여자들이 이제 박사학위 따는 건 대부분 문과예요, 문과. 이과가 아니거든. 문과는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지방대 문과 이제 미달이라고 과 없애겠다는 말 나오잖아. 공대는 그래도 꾸준하게 입학을 하는 사람 있는데 문과는 진짜 싹다 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문과 졸업하고 박사학위 땄냐 말이야. 쓸데없이.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문과 졸업한 사람도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앞으로 문과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학벌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한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대학교 졸업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런 이제 좋은 대학교 왜 나오냐 하면 좋은 대학교 나올수록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이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겁니다.
결국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좋은 약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 써먹으면 사실 학벌이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사회에서.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왔는데, 삼성이나 대기업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 서울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삼성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금계통에 좋은 회사 못 들어가고 싹다 떨어지면, 뭐, 서울대도 서울대죠, 맞잖아요. 물론 서울대가 엄청 대단한 학교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 인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신 분들 많단 말이야. 이게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게 인서울은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 이게 앞으로 점점 대학이 밥 먹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물론 좋은 대학교는 아직도 유효할 거예요. 좋은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는 존학교는 아직도 이제 유효한데. 뭐 애매한 대학도 있잖아. 앞으로 그런 대학교는 이제 뭐 점점 힘들어지는 거겠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학사 졸업하고 취업 안 된다고 대학원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거야. 이러면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 합니다, 진짜. 이런 여자들 의외로 많아. 문과 졸업하고 취직 자리가 마땅치 없고 일하기 싫으니까 대학원으로 도망가는 거, 도피성으로. 모를 줄 알아? 말로는 뭐 학문이 좋아가지고 고급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개소리하고 있네, 씨. 놀고 싶어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거 알고 있거든? 아니 그런 거뭐 배우면 누가 알아준대요? 뭐 그거 배우면 일더 잘한대? 더 뽑는 데가 없을 텐데? 왜 나이 먹고 왜 일할 게 없으니까 왜 결혼하러 나오는 거야? 누가 시집 받아준대? 뭐 대학원 나오면 뭐 설거지 더 잘한대요? 집안이 잘한대? 더 못하겠지. 가뜩 일하기 싫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유학, 대학원 이런 거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인생 꼬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학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정말 좋은 대학교 아니면 진짜 돈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